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광역 BTS가 개국했습니다. 해상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걸로 기대됩니다. 레이싱 장소로 변하는 도심 도로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예산 탄만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연관이 깊은 여수에서 못지 특산품을 홍보하는 가게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안 자원도에서 땅콩 재배가 한창이지만 수확량이 줄면서 올해 가격은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목포와 군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권역별로 나누었던 해상교통관제가 더욱 효율적이 돼 해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4톤급 어선인 청보호가 전복됐습니다. 사고 직후 해경은 해상교통 관제 시스템인 VTS를 통해 사고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긴 했지만 주변 선박들의 긴급 지원 요청 등을 통해 3명의 승선원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선박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해경의 해상교통관제센터, 이른바 VTS입니다. 서해남부 해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목포와 군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목포 광역 VTS는 목포항과 진도 연안, 신안구역 등 3개 곳을, 군산 광역 VTS는 군산항과 군산 연안 해상권역을 통합해 관제합니다. 연안에서 항만까지 선박의 입출항 전반에 대한 연속적인 해상교통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신속하게 바로 저희들이 항상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신설된 관제구역의 총 면적은 7,713제곱킬로미터. 관제구역 확대로 관제 사각지대가 해소됨으로써 촘촘한 관제 서비스는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 협조 요청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 처리도 가능해졌습니다. 서남해안의 촘촘한 해상교통 안전망이 구축되었습니다. 앞으로 항행 선박의 안전과 해양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해상에서는 11,400여 건의 선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군산 목포권을 시작으로 제주권, 남해 중부권에도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도심 속 도로가 불법 튜닝 차량들의 레이싱 연습 장소로 변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하지만 목포시는 예산 탄만하며 느긋하기만 합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대반동 도로는 주말이면 불법 튜닝 차량들의 레이싱 장소로 변합니다. 일주일 뒤 해당 구간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였지만 일주일 전과 달리 레이싱 차량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MBC 보도 이후 경찰이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불법 튜닝 차량들의 무법 질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 경찰과 인근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목포시에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청했었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뒤늦게 경찰과 협의하겠다고는 했지만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목포시의 입장입니다. 또 다른 교통안전시설인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도 목포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면도로 그리고 집합 다중장소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해서 그 도로는 과속방지턱 설치 대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포시의 말대로 대반동 도로와 비슷한 도로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일까? 목포 갓바 인근 도로입니다. 곳곳에 과속방지턱이 눈에 띕니다. 목포 갓바 인근 도로는 이처럼 그림이 아닌 진짜 과속방지턱들이 양방향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2km 구간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장소는 모두 4곳. 한때 불법 튜닝 차량들의 레이싱 장소이기도 했던 목포 갓바 인근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됐고
이후 이들 차량들은 더 이상 해당 구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쪽도 좀 코스가 좋긴 한데 솔직히 중간에 방지턱이 거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비슷한 조건의 도로임에도 그때그때 목포시의 결정은 다른 셈입니다. 심지어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급성을 강조하는 목포시 의회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주족들의 그런 좀 심각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좀 위협감을 느꼈었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매일같이 이렇게 접수됐던 사항들인데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우선순위가 아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목포시. 그러는 사이 목포도심은 심지어 타지역 불법 튜닝 차량들까지 찾는 그들만의 레이싱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최근 광양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났는데 주차장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넣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자동차 10여 대가 불타버린 광양 아파트 화재 현장. 바닥은 온통 까만 재로 뒤덮였고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광양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관련해 국과수 등 합동감식반이 정밀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감식반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살펴보며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화재 당시 주차장 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감지기 2개 중 1개만 화재를 감지했고 불이 진화될 때까지 스프링클러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감지기는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스프링클러 맞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일부 세대 스프링클러에 누수가 생기는 등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다며 관리사무소와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지만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MBC 취재 결과 아직도 일부 세대는 누수 등으로 스프링클러가 잠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계속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만약 이런 화재가 대형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이거를 수리를 보수를 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공공 임대주택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를 팔아넘겼는데 이 임대사업자는 2020년 부도가 났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제3자 매각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관리 주체가 지금 불분명해져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취재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난 5월 소방시설 점검 결과를 요청했지만 관리사무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여수 곳곳에서 못질한 일본식 이름의 찹쌀떡이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국 충절의 상징인 이순신 광장 일대에 못지 가게들이 우후죽순으로 불어나면서 때아닌 외색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중심 시가지인 이순신 광장 앞. 이순신 장군 동상 뒤로 못지라는 일본식 표현을 크게 내건 찹쌀떡 가게들이 눈에 띕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의 찹쌀떡 가게는 단 한 곳이었지만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못지를 내건 비슷비슷한 찹쌀떡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치 특산품인 것처럼 관광객들의 손에는 못지가 쓰인 쇼핑백이 하나둘씩 들려 있습니다. 다른 관광지를 가도 뭐 유명하고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가게들이 외색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여수의 호국 정신을 대표하는 이순신 광장에 버젓이 일본어 상표를 내거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못지 가게들이 이순신 장군이 군사 지휘를 했던 장소 국보문화재 진남관과도 불과 100여 미터 떨어져 있다는 점은 논란을 더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여수가 구국의 성지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가 이순신 광장이고 거기에 이순신 저희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영어가 난무하는 그런 간판, 대형 간판이 있는 것은 좀 무리다. 시민들은 갑론을박입니다. 이순신 광장의 취지와 걸맞지 않다는 입장과
일본과 싸웠던 곳인데 모찌라는 일본 그대로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바꿔서 찹쌀떡으로. 상호와 간판 사용은 사업자의 자유일 뿐 관광객을 끌어모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입장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권이니까 시민 개인이 누가 뭐 하나 못 알아 만졌다 줬다 평을 할 수는. 한편 여수시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상호가 아닌 이상 못질한 상호를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국 충절의 역사가 깃든 여수 중심지에 일본식 표현이 쓰인 간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올 들어 전남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 가무시증 환자가 262명 발생했습니다. 또 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도 10명이 발생해 5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70%가 9월부터 11월에 집중됐다며 벌초와 등산, 농작물 수확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의 연안 침식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의 정비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됐습니다. 국회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연안의 44.7%인 161 곳에서 연안 침식이 심각도는 우려 상태인 가운데 침식 정도가 심한 C등급과 D등급은 강원이 가장 많고 전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연안 정비를 위한 정부 예산으로 올해 1,083억 원을 책정할 예정이었지만 절반가량인 542억 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 단속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사과와 배, 소고기와 대추 등 추석 성수품을 판매하는 업소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은 추석 연휴 기간 전시관 휴개관일을 변경하고 관람객들에게 경품을 지급합니다. 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은 매주 월요일인 휴관일을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로 변경하고 관람 후기를 공식 SNS에 올릴 경우 추첨을 통해 커피와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보길 노화 급수구역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광역상수도를 2027년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완도군 노화 보길 광역상수원 공급공사는 해남 분기점에서 노화읍까지 상수간 31.1km, 배수지 한 곳, 가압장 두 곳을 설치해 하루 1,000톤의 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완도군의 연간 강우량은 765mm에 불과해 6개 섬 지역에 561일간 제한급수가 실시됐습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신안땅콩이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를 걸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기를 매단 트랙터가 땅콩밭을 지나갑니다. 땅콩 뿌리마다 실한 땅콩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땅콩 뿌리를 털어 가지런히 정리하고 마른 땅콩들은 탈곡기로 옮겨져 곧바로 줄기와 열매가 분리됩니다. 올해 땅콩 작황은 지난해보다 좋지 못합니다. 파종 시기인 5월에 비가 많이 내린 데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까지 겹쳐 지난해보다 수확량은 18%가량 줄어든 62톤가량에 그칠 전망입니다. 수확량이 적은 대신 가격은 1kg에 8,0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뛸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대비해서요 수확량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한 10% 정도 가격선은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안군 자원도 땅콩 재배는 친환경과 기계 수확으로 일손도 크게 덜고 있습니다. 자풀을 방지하는 비닐은 수확 뒤 자연 분해가 가능해 일손을 돌고 수확기와 탈곡기도 모두 기계화됐습니다. 일반 손 수확에 비해서 노동력이 8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정과정을 기계화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농사가 되기 때문에. 올해 산 신안 해땅콩은 다음 달 중순까지 수확된 뒤
오는 11월 중순쯤 시중에 판매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나성범에 이어 최영호까지 기아 타이거즈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팀의 주춧돌인 간판 타자 두 명을 잃었습니다. 핵심 타자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하는 초대형 악재 속에 타선의 집중력도 현격하게 떨어지면서 가을 야구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0-1로 뒤지던 7회 말 최영우 선수가 1루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1루수와 충돌하면서 넘어집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과는 왼쪽 쇄골 골절로 4개월 재활이 필요해서 시즌 아웃이 결정됐습니다. 저기서 다리가 얽히다 보니까 살짝 걸렸는데 떨어질 때 지난주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한 나성범에 이어서 팀의 주축 선수가 또 빠지게 되는 초대형 악재를 만나게 된 겁니다. 후반기 반등의 신호탄이었던 강력한 팀 타선도 박찬호와 나성범, 최용우 등 핵심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과 시즌 아웃 등의 여파로 예전 같은 폭발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KT전에서는 9회 원아웃까지 안타 하나도 못 때리면서 하마터면 노히트 노런을 선물할 뻔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주 1승 6패에 부진에 허덕이면서 5할 승률로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7연패의 길고 긴 터널에서 간신히 벗어났지만 이후 또다시 2연패. 5위의 SSG에는 한 게임 차로 벌어졌고 4위 두산에는 4게임 차까지 멀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20경기. 가을 역으로 갈 수 있는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무엇보다 투타의 집중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선발 투수 이의리가 손가락 물집 부상을 이유로 아시아게임 대표에서 탈락하고 산체스가 복귀하면서 5선발 체제는 유지하게 된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순간 한 방을 알려줄 해결사가 사라진 만큼 승부처에서 보다 세밀한 작전 야구 등 벤치의 역할과 역량도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시즌 막판 줄부상과 투타 부진 속에 가을 야구의 빨간불이 드리워진 가운데 NC와 4연전, 그리고 키움, SSG와 치르는 이번 주 7경기 성적이 기아의 2년 연속 가을 야구행을 결정하는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목포시가 시보건소에 전국체전 응급의료 지원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목포시 보건소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하는 응급의료지원본부는 전국체전 기간 동안 의료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주경기장 내에 설치된 의무실에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를 상시 배치합니다. 또 목포시 관내 병원의 협조로 간호사 의료진도 확보해 응급의료지원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침인 지금 하늘 흐린 가운데 약한 빗줄기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에는 저녁 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으니까요.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아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아침 기온이 높은데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목포의 경우 아침인 지금 22도로 시작해 한낮에도 26도에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하늘 흐리겠고 저녁 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포와 신안 22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도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해남과 강진 21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5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합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11시 12분입니다. 목요일인 모레부터 점차 개며 추석 연휴에는 하늘을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C가 이랬다 저랬다. 오늘 같은 날 뭐했지? 요즘은 해론. 너만한 게 없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귀뚜라미의 마이크로 CHP를 아십니까? 하나의 에너지로 전력 생산, 냉방과 난방, 비상발전까지. 이것이 귀뚜라미의 일석사조 기술, 종합냉난방 에너지그룹 귀뚜라미.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약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카카오티 택시처럼 간편한 퀵 없나? 카카오티 퀵? 초특가 3,800원부터. 카카오티 퀵 배송. 타이레놀. 통증 얼마나 빠르게 잡을 수 있을까? 복용 즉시 눕기 시작해 15분 안에 빠르게 작용합니다. 효과 빠른 진통제 타이레놀. 일상과 이상 사이를 열다. 산타페.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오늘 같은 날 뭐였지? 요즘은 해론. 너만한 게 없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귀뚜라미 카본 매트. 잘 쓰고 계시죠? 전자파 걱정 없고, 두수 걱정 없고, 세탁 걱정 없고, 전기료 걱정도 없으니까 잘 쓰고 있습니다. 3세대 귀뚜라미 카본 매트 온돌.